중국 서부 쪽에 위치한 도시 여강, 한국에서 여강까지 직항이 없는 관계로 성도를 경유해야 됩니다. 인천에서 성도까지 3시간 35분, 성도에서 여강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35분이 걸립니다. 시차는 1시간이 느립니다. 중국 여강에는 영국 BBC 선정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로 차마고도의 시작점인 호도협 트레킹과 만년설산 옥룡설산을 오를 수 있는 옥주경청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룡설산을 파노라마 뷰로 조망할 수 있는 나시조개길 코스가 있습니다. 호도협 코스, 나시객잔, 28밴드, 차마객잔, 중도객잔, 중도객잔, 관음폭포, 장선생객잔, 중호도협, 장선생객잔, 옥룡설산 옥주경천 코스, 옥주경천, 마황패, 전중림, 전중림, 대암동, 노베파, 충초평, 녹설해, 망설대역곡 등정, 하산, 나시조개길, 옥호촌, 용녀호수, 삼사하, 집부구, 간허바 입구, 대엽곡 입구, 유후하, 부이빙릉선 전망대, 주차장. 여강은 연중 온화한 기후로 사계절이 내내 트레킹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최적기는 10월부터 5월까지 추천합니다. 우기 시즌인 7, 8월은 트레킹하는 낮 시간에는 다소 더우며 비가 자주 내리는 흐린 날씨입니다. 하지만 트레킹을 즐기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후입니다. 계절에 맞는 트레킹 의류를 준비하는 게 좋으며 땀 배출이 좋은 기능성 등산 의류를 추천합니다. 여름 시즌에는 방수 의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며 옥룡설산 트레킹 시에는 여름 시즌에도 가벼운 방한 의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 모자, 장갑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권, 비자, 그리고 자외선이 강해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등을 반드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비상약으로 소화제, 두통약, 감기약, 밴드 등을 준비하시고 트레킹 시 섭취하시는 간식과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밑반찬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스틱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며 동계 시즌에는 아이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압은 우리나라와 같은 220V여서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지만 어댑터를 챙기시는 게 좋으며 유심은 여강에서 구매가 어려우므로 인천공항에서 구매 후 출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비자 및 단체 비자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르며 여행 목적이나 기간에 맞게 한국에서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여권 만료일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됩니다. 중국 화폐는 위안, 10위안에 약 1,700원 정도 합니다. 환전은 국내에서 10, 20, 50, 100위안으로 환전하시면 되고 트레킹 시 물 또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게 카드보다는 현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강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항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있으며 20위안입니다. 시간은 4-50분이 소요됩니다. 택시는 80에서 100위안 정도입니다. 여강 대표 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가 있으며 호도협 트레킹을 가기 전 이용하는 빵차, 미니밴이 있습니다. 여강 시내 버스 기본 요금은 1위안이며 택시는 기본 10위안부터 시작합니다. 호도협 트레킹 시 여강 고성에서 호도협 교두진까지 편도 300위안이며 호도협 교두진에서 나시객장까지 빵차로 150위안입니다. 옥룡설산 옥주경천 코스, 나시조개길 코스를 가실 때에는 여강 고성에서 오코마을까지 100위안 정도 합니다. 중국 내 국내선을 이용 시 라이터는 소지하고 탑승이 불가합니다. 고가의 라이터는 가지고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옥황상제와 용왕님도 설마 산행을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행 5년차 251회 산행을 앞둔 하이킹 에반젤리스트 김선주라고 합니다. 첫 시작되자마자 28밴드까지 굉장히 경사로가 높은 오르막을 올라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고요. 천천히 숨 가쁘지 않게 올라가시면 체력 안배하시면서 시작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숨 차지 않는 정도는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예요. 옥룡설산의 코스 중에서도 사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코스이고요. 선자두를 바라보는 그 망설봉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초반에 2시간가량은 말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망설봉까지는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좀 쉽지만은 않은 코스입니다.
시작하는 곳은 이제 오코천 마을인데요.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옥룡설산에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비교적 쉬운 코스로 가서 편안하고 멋있고 광대한 자연의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객잔 이름 말씀드리면 나시객잔, 참화객잔, 중도객잔, 장선생객잔이라고 네 개가 있는데, 외형은 중국 전통 가옥처럼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에는 현대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묵었던 중도객잔 같은 경우는 옥룡설산의 엄청난 광경을 볼 수 있는 객실이 정말 특징적이에요. 고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2500m 이상의 높은 지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산병하고 날씨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게 일반 트레킹과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추위를 굉장히 느낄 수 있어서 특히 방한용품은 정말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산층은 낮은 지대에서 2000m 이상 지대로 이동을 할 때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해서 나타나는 몸의 급성 반응인데요. 증세로는 심한 두통, 구토, 어지러움증,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같이 이제 촬영을 담당해 주셨던 분이 고산층이 와서 두통이 심하게 와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주질 못해서 좀 그랬습니다. 일단 무리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고 천천히 이동을 해서 몸을 좀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광 시내에서 산소를 좀 그때그때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산소를 준비해 가시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서 만약에 좀 두렵다, 체력이 약하시거나 고산병을 염려가 많이 된다면 그 예비 산소를 또 사서 올라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트레킹 끝나고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금액은 200위안이고요. 한국 돈으로는 34,000원 정도 됩니다.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500ml 생수 2병 정도는 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도협이나 나쇼길 코스는 경사도가 높지 않은 길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 없이도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옥룡설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곳을 계속 올라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서 또 중간에 자갈처럼 계속 자잘한 돌길을 지나가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올라가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미끄러지거나 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틱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통약, 감기약, 그리고 붙이는 밴드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갔는데 두통약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고산병 온 그 과장님한테도 두통약을 드리게도 됐고 많은 분들이 좀 두통을 많이 앓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처럼 국내산 위주로 다니시는 분이나 첫 해외 산행을 계획하신 분들, 부모님이나 자식들과 여행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트레킹을 하면서 숙박이라든지 식사,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그쪽은 곳곳에 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트레킹을 하실 수 있고 쉽게 볼 수 없는 자연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신비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쪽이 가신비가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몸이 사실 힘들 수도 있지만 이곳은 정말 고생하러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자연에서 들어가서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정말 이야기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들한테 너무 필요한 트레킹이 아닌가. 걸으러 가거나 산을 오르러 가는 것보다는 나를 좀 쉬어주고 싶을 때 여행 코스로 선택하면 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자연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크게 느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자연에서 꼭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택은 호도협, 옥룡설산, 나시족 트레킹을 하면서 이렇게요. 저 너무 긴장 안 했나요? 긴장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긴장은...